이단 JMS 정명석 교주의 성폭력 범죄가 드러나면서 사회가 떠들썩한데요. 이단 신천지에서도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이비 정교의 추악하고 교활한 민낯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총회 임원의 성폭력 혐의를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만희 교주를 포함한 간부 5명을 고발했습니다. 고모 씨가 두 명의 여자를 강간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를 확인하여 총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총회장님께서 바로 잡아주실 것이라 믿었고 기다리며 피해 청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총회를 음해하려고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하는 말을 들었고 내부 고발자의 증언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했던 당시 신천지 총무였던 고 씨는 이만희 총회장의 사택에 방문해야 한다며 내부 고발자 유 씨에게 검찰과 기자의 눈을 가려줄 아내 역할을 할 여신도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고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여신도 김모 씨가 총회 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이 과정에서 신천지 고위 간부들이 피해 여성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경찰 측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증언하도록 회유하고 은폐한 겁니다. 피 고발인 일당은 피해자들을 회유와 협박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라는 특별한 종교 조직 내에서 피해자들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었다고 실제로 당시 이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경찰은 피해 여성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편 측은 내부 고발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여전히 신천지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히 강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